안녕하세요. 여러분, 가수 이적입니다. 제가 이번에 영화 소울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아주 특별한 곡을 만들게 되었는데요. 바로 쉼표 위드 윤석철이라는 곡입니다. 지금부터 소울과 함께한 창작곡 쉼표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. 물론 음악은 굉장히 좋았고 그 지상에서의 그 재즈 음악 그 존 바티스트가 하는 음악이나 그 트렌트 레즈너의 또 굉장히 미니멀한 일렉트로닉 음악도 너무 좋았어요. 제가 그 픽사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중반 이후에 특히 후반에 그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깊이의 의미에서 영화를 보고 한참 동안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. 어느 집 앞에 그 돌 계단 같은 데 앉아있다가 이렇게 나뭇잎 흔들리는 거 이렇게 보는 그 순간 있잖아요. 그 순간이 저한테는 가장 강렬한 순간이었고 그래서 이 쉼표라는 노래에도 약간 그런 이미지를 넣었어요. 우리는 너무 막 열심히 살아야 되고 뭔가 꿈을 성취해야 되고 뭐 이런 것에 매몰되어 있는데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서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다. 한번 쉬었다 가자 라는 의미에서 쉼표라고 붙였고 그 마지막 부분의 가사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. 꿈꾼다는 건 좋은 거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부디 잠깐만 날 좀 내버려달라. 모든 걸 좀 탁 놓고 쉬면서 다시 좀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고 싶다라는 마음. 크롤 올라갈 때 이렇게 나오면 한번 같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영화도 한번 쭉 되새겨보시고 우리의 인생도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. 이번에는 곡과 가사까지 다 제가 썼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고 픽사의 아주 큰 팬으로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기분이 좋고 한두 분이라도 제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비슷한 체험을 하실 수 있다면 뭐 그건 최고의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시간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. 당신은 어떤가요?